53대까지 50에서 53대까지 보겠습니다. 한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승천에 대한 말씀을 잠깐 같이 은혜를 좀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셨다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승천하셨다.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렇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로 오셔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우리 주님은 그 평생에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여행을 참 저도 좋아하는 편이고요. 여행 사람들에게 그 뭡니까 좀 신선함을 다시 제공해 주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가거나 어디 기차역에 가게 되면 마음이 괜히 좋았어요. 여행 가게 되면. 그래서 여행이 우리의 삶에 또 아주 중요한 것도 되지만 지금 한국은 여행 만능주의가 돼 있어요. 너무나 여행을 권장하는 그러한 삶. 그런데 예수님은 일평생 그 팔레스타인 그 집밖에 안 다니셔도 그 근방만 걸어 다녔어도 세계적인 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공원을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데카르트를 보고 시계를 맞출 정도였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 앞을 지나갑니다. 칸트도 그래요. 이들은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 밖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지금 불어닥치는 여행 만능주의는 정말 저기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돈 낭비, 시간 낭비. 너무 1년에 한 차례나 아니면 몇 년에 한 차례 여행도 아니고 세계 외국 여행은 뭐 한 몇 년에 한 차례 가면 되는데 뭐 그 방아마 내운 거 배낭 메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뭐 세상을 좀 알려면은 그러면은 영어를 잘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그 불편이 없던가.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 지역의 사람들의 대화를 나누고 철학을 보고 그러면은 좀이라 얻을 수 있죠. 거의 대부분 보면은 갔다 와서 결국은 머리에 남는 것은 가이드가 해준 말하고 그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해주는 말 그 이런 별로 없어요.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행할 바에 저는 차라리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배우고 싶고 그러려 여행할 바에는 차라리 책을 읽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 팔레스타인에서만 계시다가 그렇죠. 육체로 있고 계실 때는 그 한 지역에만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 다니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육체의 메인 몸으로 역사한 그 한계성을 극복하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승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이제 승천하시는 발미암아 이제 그러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자기들의 최전성이었던 그 다윗의 시대로 다시 회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로 봤던 것이죠. 그 다윗의 그런 가장 광활하고 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봤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딱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메시아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한테 걸었던 기대가 얼마나 큰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지없이 그것을 다 거부하고 그냥 하늘로 툴툴 털고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제일 약한, 제일 시험에 들고 지도자들이 제일 넘어지기 쉬운 그 유혹이 뭐냐면요.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왜? 지도자니까. 지도자는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항상 사람들에게 아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죠. 안 그러겠습니까? 지도자가 그런 유혹은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존경받음 이런 유혹은요 돈을 억만큼 주는 것보다 더 큰 유혹이에요.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잠실 체육관 같은 데서 커다란 사람들이 노래 한 번 할 때 가무라치고 막 놀래고 쓰러지고 이런 인기를 맛보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마약보다 더 큰 중독성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그 대통령 후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할 때 팍 수만 명이 환호하면 그 환호성은 중독성이 너무 강하단 말입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정말 필요가 있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정대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가 소생했다 이 말은요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러면은 그 성도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 욕구는 상상 이상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면은 우리에게도 좀 먹을 걸 주고 우리를 좀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처절한 눈빛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눈빛을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들은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다가 노 이렇게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떡과 빵과 이 땅의 물질로 너희들의 구세주와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땅에 관심 없다. 너무나 우리 입장에서 잔인한 이야기고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슬펐을 겁니다. 그 많은 추종자들 그 많은 눈망울이 그냥 눈물로 가득 차는 사람 우리 성도들과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인터넷으로 제 설교만 듣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딱 앉자마자 자기의 말, 자기의 내면을 딱 꺼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거의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가득 찬 그 눈, 그 떨리는 목소리를 보면은 정말 이 목회자가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의 자괴감이 정말 큽니다. 왜? 현실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굶주렸고, 그때 당시 로마에 압제당했고요. 핍박받았고,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유대인들.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쫓아다니고 좋은 말씀 주고 이러니까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이 땅에서 뭔가를 해결해주는 그런 자가 아니야. 그게 바로 승천입니다. 승천. 아예 탈탈 털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놔라. 나 잡지 마라. 예전에는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갔지만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탈탈 털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껴야 되냐 그러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필그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필그림. 즉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그네와 같은 삶. 나그네와 같은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게 나그네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기서부터 저기 부산을 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중간에 어디 휴게소에서 쉬잖아요. 그럼 그 휴게소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필그림이에요. 그 휴게소는 와서 그냥 화장실 한번 가고 커피 한잔사 먹고 오징어 하나 사 먹고 그냥 한 바퀴 쑥 돌고 가는 게 휴게소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부산이요. 우리의 목적지는 광주요. 우리의 목적지는 대전이란 말입니다. 그 중간에 휴게소는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셔서 승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삶이다. 어저께 몇몇 목사님들하고 토론을 논쟁을 하는데 저는 논쟁 같은 거 하고 싶지는 않는데요. 목사님들이 헛된 말 하면 참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논쟁을 해요. 참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는 성도들이니까 다 그럴 수 있다. 목사님들은 각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너희가 순종을 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고려하지 마라. 이게 주제였어요. 순종함을 통해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순종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순종이 따라온다. 이게 맞다라고 해요.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 데서 논쟁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죠. 그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깊이 들었던 게 뭐냐면 순종하니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복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복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이게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너무나 이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는 자의 형태로 순종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가 중요하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는 도대체 이야기를 못 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알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반은 맞았으니까 그냥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한 목사 한 명이 그래도 성경에는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라고 구약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퉁명스럽게 툭 튀어나왔어요. 한 50대 후반대는 중견 교회를 끌고 있는 어떤 별로 안 이쁜 목사 한명툭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양반을 또한번 내가 또 속을 뒤집어 놓을까 말까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속으로는 보편적인 목사님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한다. 이 말도 지금 내가 껄끄럼해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되지도 않는 말을 툭 두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냥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했는데 이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 땅에 보기 좋냐? 홍길동 목사야. 속으로 나 연배가 나보다 있으니까 그 속으로만 이야기야. 홍길동 목사야. 이 땅이 뭐 그렇게 좋아? 하는 말이 그분이 좀큰 교회를 한 3,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 현장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네 교회 크다고 지금 자랑하냐? 속으로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 교회 성도들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왜곡할 거야. 그리고 너희 성도들에게 이 땅에 복 받기 위해서 설교할 거야. 너무나 짜증이 나요.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 승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다가 이야기해 줘봐야 안될것 같고 제 한마디만 했어요. 목사님이 세인펠락이 아니고 세인펠락이 카톨릭이고 카톨릭은 이단이에요. 카톨릭으로 가세요. 그래서 와버렸어요. 분위기 쏴야죠. 여러분 정신을 차립시다. 이 땅에 보기 그렇게 좋습니다. 필그림이라면서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면서요. 근데 뭔 놈이 이 땅에 가서 그렇게 구하는지 몰라요. 이 땅에 축복. 복받을 거 복받을 옛날에 그러더라고. 순복음은 풀가스펠이거든요. 풀가스펠. 온전한 복음. 그걸 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변형돼서 얼마나 복을 좋아했어요. 순복받으려고 순복음에 그런다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그놈의 복. 여러분 구약에서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자식의 복, 재물의 복 이런 복들이 구약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을 찾아보십시오. 그런 복이 있는지. 그럼 구약의 복은 뭡니까 그게? 그게 장난감이요. 그게 반짝이는 장난감이고 아이들이 갖고 어린이 5살, 6살, 7살 꼬맹이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만 인형놀이 있잖아요. 그 보면은 왕관 있고 그런 거 반짝반짝거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구약의 복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영원한 영생의 복락의 예표입니다. 그 구약의 복들은 반짝거리는 복들. 7살짜리 소녀가 가지고 노는 그 시골 마을로 빠꿈살이 할때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같은 거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약에서는 신약에 왔을 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 위한 구약의 예표입니다. 그런 복들은 다.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황금길과 진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황금길과 진주문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이 길이요, 응? 진주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보석들이 있는 것으로 아 너무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실 그 복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을 가져 여러분 신명기를 펴세요.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너희가 복을 율법을 지키면 주께서 복을 준다 그랬으니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여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았죠. 벌써 저한테 몇 년을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딱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인지 가짜인지 왜 미국 속담에 반짝이는 것이 다 그건 아니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한다고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 저랑 그 토론하고 논쟁했던 사람이 그 했던 말이 뭡니까? 성도를 목회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목양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곡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목사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성도들이 원하면 왜곡도 할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맨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면 항상 그말 나와요. 목회 현장에서 목회할 때는 목양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 소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조금 못 끄죠. 그래서 교수들 앞에요.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왜? 교수들은 목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원론적인 이야기하게 되면 교수님 목회 현장에서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치고 들어가죠. 누구는 목회 안 하니? 우리 성도들도 정신 차려주십시오. 어디 가서 복받는다는 설교, 어디 가서 순종하면 복받아 그런 설교 듣고 좋아라 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럼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그림 하나 그러면서 그죠? 필그림 하나 그러면서 예,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요.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십시오. 아니 4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하여 보십시다. 그러면 그 필그림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마지막 유언을 하셨냐? 너희들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이 깨닫게 되실 것이고 그 깨닫게 된 성경으로 너희를 회개할 것이고 그 회개할 것으로 나를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그 유언을 해주시고 승천하실 때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두 번이나 외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걸 축복하시고 마지막 떠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뭐 성공하려고 막 그런 삶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공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게 성공하는 것이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성공을 이어나가는 것이지 온전히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이 땅에 마르고 닳도록 이 땅에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아무도 두지 않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뭡니까? 성경을 깨닫고 깨닫는 이 성경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목적 맞습니까? 목표 맞아요. 이 땅은 그냥 버려질 것이고 이 땅은 그냥 사라질 것이고 안개와 같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갑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계속 이야기, 왜? 선거철이었으니까. 왜 정치 이야기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바르르 떱니까? 이 땅의 것이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 정치 이야기하면 목사님, 정치 이야기는 목사님 입에서 하면 안 돼요. 정말 저는, 아, 이분들이 도대체가 언제나 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것인가? 이 땅의 것은 그냥 있다가 사라질 그러한 것들 아닌가? 제가 네, 언젠가 한번 제 친구가 예, 저기 이제 시골에 살아요. 저기 전라남도 끝에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는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이 와서 만나자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냐하면 내 중학교 때 내 짝꿍이었는데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나를 때렸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주먹으로 짱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돌이켜보면 나를 괴롭히면서 귀여워서 나를 괴롭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 요즘에 뭐 예, 알잖아요. 뭐 금방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연락 왔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나는 그렇게 예, 그 지역 동네가
국회의원이 누가 나왔냐면 이정현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순천에 이정현이라는 애가 그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어떻게 이정현을 국회의원이 됐냐 희한하다. 이제 그러니까 야 내가 그렇게 민주당을 밀었는데 도움 중에는 이정현이가 도움 주더라. 그래서 내가 찍었다. 그 속에 무슨 말이냐면 벌써 아 내가 이 땅의 정치에 그렇게 헌신해도 은혜도 안 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 국회의원을 찍었는데 별로 우리에게 도움도 안 주더라 그 이야기가 숨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 찍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죠. 곰곰이. 내가 그 친구한테 하도 독특해서 어떻게 전라남도 순천에서 어떻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니? 내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야 실제적인 도움은 그 사람이 줬다. 여러분 사실 거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예민했고 신경쓰고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싸웠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어떤 은혜를 주던가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그저 앞에 거만 보고 막 싸우고 매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땅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입을 열어서 기분 나쁘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울 것은 오직 복음 하나. 나머지 것에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응 그래 너 말에 내가 동의한다. 네 말에도 일리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걸로 끝내자. 요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되는 것이지. 막 목살을 맥살을 끊고 술자리에서 싸우고 수저를 두들기고 원죄부터 천천지 원수라고 그렇게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가지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그만한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다 그러면 이 정치 때문에 싸울까? 안 싸울 것 같아요? 지금. 야, 이 땅에서 내 나라 아니다. 누가 대통령 되든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말고 내 나라는 어디니까? 하늘나라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항상 주님 묵상하시고 가급적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 전파하시고 그렇게 필그림처럼 살아가시기를